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굉장히 신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싶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기도할 때 뭐 사람 바꿔달라, 환경 바꿔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니까요. 뭐 문제가 없어지게 만들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바꿔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좀 편안해지고 살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하니까 응답 받는구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일이 중요해요. 그게 바로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분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군목으로 있는 동안 설교 문제로 인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군인 형제들이 이렇게 저녁 예배 오면 뭐 주일 낮 예배도 거의 뭐 현상은 비슷하지만 대부분 조는 거예요. 그 부대 내에서 근무하고 훈련하고 아주 고된 일가 중에 그렇게 지내다가 그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다가 그리고는 그냥 잠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자는 병사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군목의 사명이에요. 가능하면 안 깨우고 조금이라도 더 재워주고 그것도 참 군목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는 그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졸고 자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일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교회 와서 자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그 병사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교회 와서 졸지 않고 깨워서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영혼이 더 살아나는 힘을 얻는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설교를 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군인 형제들과 이렇게 눈이 마주칠 때 그때부터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못 졸게 하는 거죠. 눈이 계속 설교자와 마주치니까 졸기가 미안하잖아요. 근데 제가 원고를 보면 자기도 따라서 고개 숙이고는 영원히 눈을 안 떠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제가 주일에 전해야 될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목으로 있는 동안에 설교를 그렇게 하는 훈련을 그때 했는데 문제는 졸지는 않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마음이 심령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저의 오래된 친구 목사님이 제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유 목사 설교는 종이에다가 불이라고 이렇게 써서 보여주는 것 같은 설교라는 거예요. 불을 그렇게 종이에다가 써서 보여주는 것만 그게 유일한 방법 아니잖아요. 그냥 종이에다가 불을 붙여주면 진짜 더 확실하잖아요. 아, 저게 불이구나. 그때 그 친구의 말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할 때 그저 설명하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저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네, 한 번은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배당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 제가 이 강단에 섰어요. 여기서 이제 주일에 성도들이 나와 앉아 있을 걸 이제 바라보면서 준비한 설교를 이제 여기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우리 교인들에게 이 성경 본문으로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뭘 전하실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설교 준비는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 계시면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할 설교의 내용과 예수님이 전하시겠다고 느껴지는 게 다른 게 느껴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설교가 확 바뀌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겠구나. 그게 그 순간에 확 깨달아지니까 그동안에 제가 설교 준비했던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을 그냥 다 없앨 건 없애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설교 준비를 다시 하게 됐는데, 그때 느꼈어요. 주님의 마음, 그게 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불이 임하는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그게 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설교 준비할 때 항상 꼭 해보는 시간이 이렇게 설교단에 서보는 겁니다. 요즘에는 토요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강단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들은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설교 준비하는 동안에 주셨던 메시지들을 이렇게 전할 때 주님이 여기에 서 계시다면 무슨 말씀하실까?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많이 울기도 했어요. 주의 마음 있게 느껴지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런 체험을 하셨나 보네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동일합니다. 목사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셨다면, 지금 예수님을 정말 믿고 계시다면, 목사는 목사에게 특별한 그런 체험이 있듯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체험이 있어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성령께서 모든 믿는 성도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2년을 지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회를 은퇴할 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때, 하나님께서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런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올해 성령집회 주제를 성령이 임하시면 이란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전해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문제 해결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부부생활도, 자녀 기르는 것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살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댄스 교습소의 강사였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영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댄스 교습소 강사면
이게 춤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뭐 이게 먹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춤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게 교습소도 계속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누가 강권해서 전혀 엉뚱하게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이것도 할 것도 없고 저것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신학교라도 가보라 이런 마음으로 가본 건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확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사였던 분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되세요.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 훈련 방법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도 전도 폭발하는 그 방법으로 전도 훈련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뭐 대단한 정말 선풍을 이끄는 그런 전도 훈련 방법이에요. 미국 플로리다 주에 큰 교회를 세우고 전도 폭발이라는 세계적인 전도 훈련 교재를 만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댄스 강사였어요. 근데 성령 받고 이분이 정말 놀라운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정말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계획을 잘 보면 돼요. 구원의 확신을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내 가족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내는 전도의 결실,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운다는 표현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표현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몸이 얼마나 구성요소가 다양한가요? 머리도 있고죠. 눈, 코도 있고 손, 발도 있고 그죠? 어느 하나도 똑같은 지체가 없잖아요. 왼손, 오른손도 같은 손이지만 전혀 다르죠. 눈도 왼쪽 눈, 오른쪽 눈이 다 다르죠. 그죠? 그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전도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만여 명을 헤아리는데 이 만여 명의 성도들이 선한 목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다 달라요. 그게 지체라는 뜻입니다. 손과 발이 다르듯이 다 다른데 이 다른 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성령의 능력은 받지 못했고 내게 무슨 은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라도 다 소중하잖아요. 그죠? 별것도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잃어버리고 나면 그대로 장애인이 됩니다. 다 소중해요. 어떤 지체도 다 소중해요.
우리 자신이 꼭 그와 같아요. 은사가 없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교회 안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무슨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교구 목사님이나 또는 속장님에게 가서 한번 진지하게 의논해 보세요.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깨닫지 못하지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는 속장님이나 주위의 교우들이 알게 돼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으시는 연로하신 노인분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시다. 이분은 도대체 교회에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 속장님에게 있어서는 늘 속회에 나오시는 그분의 존재가 속장님의 힘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은사예요. 아유,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그저 자리만 채우고, 모르는 이야기예요, 진짜. 오늘도 이렇게 자리 채우신 분들이 저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 나는 목사님이 기쁨인가 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만, 이 자리만 채우는 것도요, 엄청난 은사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아주 다양한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 달라요. 몸을 이루려고 하니까 다른 거죠. 예언하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권고하는 은사가 있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사이에는 아유,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뭐 손가락을 보고 넌 내 몸에서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같죠. 초라해 보이고 별로 큰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새끼 발가락 하나도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 마음에 아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도 금요일 밤 교회에서 예배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시기인데 그래도 뭐 한 99명까지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가볼까?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 아, 나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 못하고 내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한탄하는 이유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아주 특별한 체험이나 또는 아주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 때문에 대단히 혼란스러웠는데 이유는 은사에 차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자랑하고 반드시 이 은사는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죠. 근데 이 문제는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홍역을 치렀던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교회들 중에는 방언의 은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꼽는 교회가 있습니다. 방언도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형태의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죠.
어떤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이단 교회도 있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귀신이고, 부부 싸움을 해도 귀신이고,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어떤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형태의 교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은사를 강조하고 성령의 어떤 체험이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은사와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어떤 게 더 낫다, 반드시 이 은사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성령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쫙 입장이 갈립니다. 하나는 성령의 체험과 은사를 대단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한쪽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건 하지 마. 성령의 은사나 방언이나 이런 건 이미 끝났어. 성경만 보면 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유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 못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역사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오늘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까, 지난주일 2부 설교 때 갑자기 목이 확 잠기는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지금도 이 자리에 섰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셔서 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저에게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라고 느껴요. 저는 부흥에 대한 갈망이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세요. 저는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어지간해서는 만족이 안 돼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령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 제 사무실에 가서 기도하면 두 가지 기도가 함께 나와요. 하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직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더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에 대한 갈망이 저 안에 엄청나게 강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제 마음의 좌절도 굉장히 커요. 어떤 때는 환경 탓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 탓도 해요. 우리 교우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뜨겁게 기도해 주면 그러면 뭔가 이렇게 터질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뭔가 좀 더 열심히 사역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에 대한 갈망이 크다 보면. 근데 이런 때가 되면 영락 없이 제가 아프든지 제 아내가 아프든지 우리 딸들이 아프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꼼짝없이 그냥
기도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 날 불러가시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다루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때가 되면 항상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아, 몸이 아프면 이런 정말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겠구나. 마음은 있는데 도무지 여건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 교우들이 겪는 일이겠구나. 마음이 있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도 아파서 이렇게 꼼짝없이 입원해보고, 그냥 꼼짝없이 침상에 누워 있어 보니까, 이게 뭘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우리 교우들의 어려운 형편, 난감한 사정, 또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은 원하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는 답답함, 그게 그대로 제 마음속에 느낌이 와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그런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확 바뀝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게 막 노력하고 다그치고 그렇게 막 몰아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한순간에 이렇게 확 꺾어져서 새벽기도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형편, 이런 처지에 빠지고 나니까, 아, 우리 교우들도 또 우리 교육자들도 이런 처지에 빠진 분들이 많으신 모양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교회를 섬기든 진짜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런 고백이 결국 나오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 깨어진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혀 계신 분들, 하나님이 다루심이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주장으로, 내 계획대로 이제 그거 진짜 내려놔. 오직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작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 다른 사람의 은사는 폄하하고 내가 받은 은사는 큰 것처럼 자랑하는 이런 태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는 성령의 체험들, 은사들 다 똑같은 유형으로 다른 종교에 돼 있어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령의 역사에서 하는 방언도 있어요.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할 것도 사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준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나눠준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그 사람이 다섯 달란트 받았든 한 달란트 받았든 그 사람이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고
주신 분이 그걸 주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 그건 정말 넌센스죠. 삼손이라는 사람, 대단한 은사를 받은 사람. 그렇죠?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 턱뼈 하나로 다 쳐서 죽였던 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게 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성숙한 신앙인인가요? 결국은 그는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그 블레셋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함께 죽지요. 그래도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 다시 힘을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삶은 너무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강하고 놀랍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지만 나 자랑하라고, 나 드러내라고,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날 때 꼭 살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삶을 사는지를 잘 보지 않으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미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부으셨다고 합시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리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보고 뭐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은사 받은 사람의 은사에 미혹을 받아서 그 사람을 거의 예수님처럼 아마 떠받들고 따라다니는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있을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가 항상 귀하게는 여겨야 하지만 은사가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항상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은사자의 삶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뭐 그 사람하고 늘 따라다니며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타나는 은사만 보는 거죠. 아, 저분은 정말 대단하셔.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실까?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나지? 그 자체로서 참 대단한 분 같이 보여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한 번은 이단 교회에 교우 한 분이 우리 예배에 오셨어요. 남편이 우리 교인이세요. 하여튼 그 부부 사이에는 그 문제 때문에 엄청 다툼이 있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그 교회에서 데려오고 싶지만 아내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두 부부가 하도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우리 목사님 좀 만나보자. 그래서 제 설교도 그분이 들으시고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우리 교회가 이단 소리 듣는 교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교회를 계속 그렇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에 예배드리면 매주일마다 병자가 고침받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목사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추문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이단 소리도 듣긴 하지만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서 미혹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냐고,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은사가 내게 나타나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든. 근데 어떤 삶을 보고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다 살펴보기 어려워도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냐 허무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은사를 주셨다고요?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어떤 은사도 똑같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든, 병 고치는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뭐 섬기는 은사든, 설교의 은사든,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은 교회를 깨트리는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교회에 기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중보기도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약해, 아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 아, 난 기도만 하면 너무 답답해. 본인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은사를 주신 걸까요? 아, 너무 답답해. 아, 왜 이렇게 다들 기도를 안 하지? 아, 왜 이렇게 기도 소리가 작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왜 기도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런 기도의 불을 일으키라고. 다들 기도가 맥이 빠지고 힘이 없을 때 그래도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을 붙이고 기도를 계속 일으켜내는 일을 하라고 기도의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아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은사로 섬기는 일이 그분이 하는 일이죠. 아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목회자들의 영적인 지도를 안 받으려고, 그리고 자기가 영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려고 목회자보다도 더 나서는 경우, 주장하는 경우 있어. 다른 사람들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모습이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은사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이상하게 자꾸 깎아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 때문에 싸운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거야.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분이 은사는 받은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종은 아니구나. 왜?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공동체를 허무는 것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김익도 목사님이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했던 분인데, 그 어머님이 교회는 다니시지만 신앙적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살지는 못하셨어요. 옛날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삭바느질을 해서 이제 가정 형편을 이제 꾸려나가고 계셨는데, 주일에도 삭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처지니까. 김익두 목사님은 그게 늘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주일인데 어머님이 삭바느질 할 걸 꺼내가지고 바느질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지키면 좋겠는데 어머님이 오늘도 또 일을 하시네. 그래서 어머니니까 뭐라고 이렇게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울었어요. 주일 아침에 어머님이 삭바느질 하는 걸 보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묻잖아요. 얘 왜 우냐?
김육도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뭘, 아들이 어머니에게 뭘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그게 마땅한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처음에는 어머니가 못 알아들으셨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그리고 계속 울어요. 아니, 왜 우냐? 어머니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그러다가 오늘이 주일이구나. 아, 내가 주일에 이렇게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아, 이 아이가 이렇게 마음이 애통해 하는구나. 그래서 얘야 오냐 오냐 내가 오늘은 일을 하지 않으마. 참 유명한 일화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눈이 뜨이고 믿음이 정말 주일에 내가 일을 그만해야 되겠다. 오늘은 안식일로 지켜야 되겠다. 이게 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그런 마음 주시지 않으면 누구나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굶어도 좋아. 나는 말씀대로 살겠어. 이런 믿음이 귀한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 벌써 이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 김익두 목사님이 귀해하고 이분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싶은 것이 바로 그 어머님이 안식일에 주일에 삭바느질 하는 걸 보고 눈물로 호소한 거죠.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서로 다룰 때도 아, 이분이 진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허무는 사람인가? 여러분, 기도가 약하고 기도가 뜨겁지 않으면 그러면 그 자체로 자신이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교회 가정 문제들을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내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것이지 비교하고 그리고 주장하고 싸우고 갈라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악령의 역사도 따라 들어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은사 사역을 참 사모하고 그리고 마음의 갈망이 커요.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은 자도 사는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지금도 믿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강하게 주장하는 일은 지금도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역사는 많이 나타나지만 악령의 역사도 같이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한 미혹이 동시에 또 일어납니다. 그런 은사를 쓰는 저 자신도 얼마든지 나는 잘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영적인 역사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동행 운동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만 이 예수 동행 운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준비시키는 것이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서 은사와 능력을 도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마음껏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악령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악령이 흉내 못 내는 게 뭘까요?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 사랑만 하면 사는 거.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가정 문제로 무너지고 건강 문제로 무너지고 자녀 문제로 무너지고 부부 싸워서 무너지고. 사람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본인에게 제대로 임하면 본인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바꿔요. 나를 먼저 변화시키소서. 남편 변화시키지 말고 아내 변화시키지 말고 자식 변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키소서. 이게 중요한 기도의 순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온 가족이 다 변화되게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그게 사랑인 거예요.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는 작가가 리빙스턴이 사역했던 아프리카의 각 부족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리빙스턴의 행적을 쭉 들었어요. 어느 추장 만나서 리빙스턴이 당신들 부족에 와서 오래 같이 지냈는데 도대체 리빙스턴은 당신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추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리빙스턴 선교사가 와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참 난감하죠. 기억나는 게 없대 그 추장이. 뭘 리빙스턴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뭘 가르쳤는지 하나도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사는 동안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그는 진짜 사랑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아들 때문에 참 마음에 무거운 고민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신 분이 집사님이 계신데 이 방황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은 하나예요. 바로 가르치고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는 건 주님이 하시는. 엄마는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아유, 그렇게만 해가지고 바로 잡아질 수 있을까요? 뭐,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망가질 때까지 가보세요. 아무리 바로 잡으려고 해서 바로 잡아지는 게 아니거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진짜 믿고, 그죠?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사랑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진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껏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강조를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웁시다.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아무리 강조해도 미혹받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신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실감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에서 과거의 하나님은 경비행기가 착륙한 것처럼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였지만 지금은 보잉 747 전보 여객기처럼 우리 위를 순회 중이다. 그분 책 속에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정말 믿어요.
하나님은 코로나19로 한 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한국 교회와 우리들에게 이 모든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책 없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게 영적인 대각성이에요. 전에는 경비행기가 착륙하는 것 같았다면 지금은 보잉 747 전보 여객기가 착륙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임하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어느 교회 공동체에 어느 성도에게 하나님의 부어주기를 원하시느냐. 저는 주여 우리입니다. 여기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 문제든 우리 교회 문제든 한국교회 문제든요. 진짜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성령을 부어주셔야 할 그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빈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과부가 마지막 떡 하나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을 때 그 떡을 나한테 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릇을 다 빌려와서 준비하라. 성령의 기름은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게 뭐냐면 빈 그릇이 없는 거예요. 빈 그릇이. 그 과부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모아왔더니 그 그릇마다 기름을 다 채웠어요. 근데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떨어졌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빈 그릇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은 예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빈 그릇만 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한 번만 바라봅니다. 주여 저를 쓰세요. 주님 저에게 임하세요. 주님 저를 사로잡으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저를 써주세요. 마음껏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오늘 정말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꼭 놓치지 말 것은 우리가 주목할 분은 은사가 아니고 예수님이란.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거 사랑이란. 마귀가 주는 방언하고 있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상담 오시는 분이 많아요. 마귀도 방언하게 한다 이 말을 듣고는 목사님 제 방언이 마귀 방언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사랑만 하며 살자. 사랑만 하며 살자.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못해요? 우리 오늘 시간 찬양 같이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들기보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들기보다 나 주 안에 들기보다 나 주 안에 들기보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은혜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종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사람을 만나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내고 감당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나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강한 능력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빈 곳으로 세워주시고 말하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약하기에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잡아주소서 일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랍게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축복하소서 일하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가정에서도 허물고 깨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고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쓰임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든지 세워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오직 주의 교회를 세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악하신 귀한 은혜 하나님에게 감사하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주 감사하고 오직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감춰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만 드러내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프고 연약한 자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 하나님의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시되 놀라운 권능의 성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관을 세우고 영혼을 흘리게 되 하나님의 눈앞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통화의 하나님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그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세워주소서. 오 주님 나의 주님 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들어주소서. 오 하나님 주여 주소서. 오 하나님 주관해 주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들어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는데 이 마지막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거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항상 믿게 하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소서. 내 안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소서. 말로 하시든 행동으로 하시든 주님 제 마음을 감동하소서. 제게 역사하소서. 저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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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시고 구원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언덕을 나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라는 신을 원하고 믿음의 증거를 원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고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믿는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죽은 자가 세워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우리를 인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하든 진행의 역사가 믿게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부흥의 공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계획된 놀라운 게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게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통로로 은혜와 기록이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온전한 주의 권위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끄러운 일을 하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능력 계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가는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과 함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는 주님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믿고 구하며 나가는 죄도 있을 수 있도록 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밖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